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력 2021년 11월 5일, 음력으로는 신축년 10월 상달 초하루옵시다. 이틀 후에는 입동 계절이 시작되는 이러한 때입니다. 오대산은 단풍이 들어가지고 온 산이 이제 단풍으로 이어지고 있고 많은 내관객들이 내항하여 교통이 많이 혼잡한데 국민 여러분, 2년에 걸쳐서 우리 국민 생활의 일상 회복이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1단계가 지금 시작되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어제 아직도 2천 몇백 명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태평하시고 모두 평안하신지 또 백신은 맞으셨는지 백신 2차까지 맞으셨으면은 이제 부스터로 3차를 맞아야 된다고 그렇게 국가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러한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을 내시고 오늘 공부할 주제는 국민 생활의 일상 회복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긴 고통의 터널인 코로나19 팬데믹이 지금 지나서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뉴스와 정보에 의하면은 일상생활이 회복되더라도 한참 걸리며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더 이상가는 코로나가 덮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년 겨울에는 또 인플루엔자 독감과 더불어 어떠한 우리의 일상생활과 국민생활이 변화할 줄 모릅니다. 아무쪼록 금년 동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동지가 되면은 내년이 시작되니까 금년 신소띠해 신축년에 무사무마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국민생활의 일상회복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십시다. 종교단체도 불교도 많은 팬데믹 상황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고 출입이 통제되고 사찰에서도 이러한 그러한 광경이 연출되고 있는데 그래도 불교 내부에서는 커다란 그러한 사건 사고 없이 오늘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일심이 청정하면, 이 말은 한 마음이 청정하면 일신이 청정하고 한 몸이 청정해지는 것이고 한 마음이 청정하면 한 몸이 청정해지는 것이고 일신이 청정하면 다신이 청정하다. 한 몸이 청정하면은 그 가족 간에 또 그 지역 간에 단체 간에 그 국가 간에 많은 몸들이 청정해진다 그랬습니다. 많은 몸이 또 청정하면 시방제 국토가 청정하다. 한반도, 남북한, 아시아, 세계 인류가 국토가 청정해진다 그랬습니다. 그 뜻은 모든 것이 일심에서 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열린다는 것은 한 마음이 열린다는 것이고 한 마음이 모든 것을 이룬다. 그건 바로 정신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 마음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자리를 찾고 그걸 발견해서 그것을 단련을 시켜서 해나가서 성불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불교의 종지인 것이며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우주 진리가 한 마음에서부터 한 마음이 있으면은 우주 진리가 오픈되는 것이고 열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모든 것이 변화와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이룩하고
세상 모든 것이 그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고 생성되고 생멸이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약 2년 가차이 우리가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델타 코로나가 또 발견이 되고 금년 연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시작 때부터 지난번 때 K문명포럼의 반기문 총장과 더불어 2050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 위기 이런 부분에 대담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자체가 모든 것이 우리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인류가 이것을 팬데믹도 만들었고 이보다 더한 상황도 도래할지도 모르겠으며 시각으로 변모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인류의 과학 문명은 민간 우주 관광을 꿈꾸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는 기후 위기와 더불어 자초한 이런 부분이 우리 내재돼 있기 때문에 항상 자성하고 우리가 이게 깨닫지 않으면은 어느 땐가 우리를 덮치는 블랙스완이나 외나무다리에서 코뿔소를 만난다는 여삼이거의 마사도래라 당나귀 일이 가기 전에 커다란 말일이 닥친다. 야반삼경에 빗장을 잘 잠그고 추심하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항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면서 우리 주변을 정리해 가면서 전 우주 인류가 연대를 가지면서 같이 살림살이를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일 적은 단체인 가정에서부터 소규모 단체에서 자기 자신부터 한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이 성취가 돼서 자리타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하고 염불하고 강경하고 정진하고 연대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팬데믹19 코로나19 상황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2m 거리를 두라 그러면 2m 거리를 두고 백신을 맞으라 그러면 맞아야 되고 의료인들한테 협조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상부상조하면서 그 지역사회와 가정과 국가와 나아가서 전 세계 인류와 같이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야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좋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 2월 달에 코로나19가 닥쳤을 때 매차의 고비가 있으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몇 번 매차 고비를 남길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유행이도 지금 이제는 전 국민의 75% 또 70% 80% 이렇게 넘는 백신을 맞고 이제 중고등학교도 좀 있으면 개학을 하고 대학생들도 젊은이들도 같이 국민생활의 일상회복이 하루하루의 생활이 정상화될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아니면은 지금 이 정도 되면 연내 5대4는 저 월정거리에서부터 고속도로에서부터 버스가 관광객이 밀리고
10월 상달 되면은 보궁과 상원사, 월정사가 인산일을 이루고 모두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그렇게까지는 않지만 며칠 전에 주말에 월정거래까지 차가 맥히고 많은 분들이 내왕을 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불자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한 마음이 열리면은 이 우주 세계가 열린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씀씀이를 항상 조심스럽게 단련을 시키고 조복을 하고 자기 자신이 수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국민의 5천만, 8천만 국민, 우리 국민들의 저력이면서 그것을 인욕해온 민족인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긴 터널을 겪으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우리 민족의 저력을 인욕하는 마음을,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독거노인이 되는지 혼자 사는 이런 분들을 코로나19 때문에 배려하지 못하고 찾아뵙지 못하고 자기의 조상이나 부모님들이 요양원에 있는데도 마음대로 가서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 좀 지나면은 만일에 일상 회복이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모두 회복을 시켜서 정상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의학을 전공하는 이런 학자들이나 의료인들은 장담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러한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더한층 겨울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가정과 건강이 항상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타너 큰 스님의 개송을 하나 읊어드리고 이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죽은 상중하고 청송은 설리춘이라 인능지 차절이 하류감 풍진이로다나 아미타불. 푸른 대나무는 서리가 가운데도 항상 여름이라 그랬습니다. 서리 있는데도 푸른 대나무는, 또 푸른 소나무는 눈 속에서도 항상 봄날과 같은 그러한 푸른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물며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데 있어서 어찌 세간에 그러한 풍진에 감흥이 돼서 느낄까 보냐. 세간의 풍진에 대한 느낌을 못하는 것이 푸른 대나무밭이고, 오대산 같은 푸른 소나무는 아무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오더라도 지주와 절개를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고 힘드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지 못하고
돌아가신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들의 왕생 극락을 기원 드리면서 오늘 신축년 10월 상달 초하루 날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